안녕하십니까, 벌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즈비안 설치를 해볼 텐데요. 라즈비안 설치를 지난 시간과 다르게 주변 장치가 없다는 가정하에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즈비안을 설치할 때 라즈베리 파이의 구성 환경이 모니터가 없어요. 그리고 키보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도 없습니다. 단지 되는 건 유선 네트워크 이더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는 장표를 한번 쭉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라즈비안 다운받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라즈비안을 다운받아서 라즈비안 다운받은 거를 보시면 네, 라즈비안을 이곳에 다운받죠. 그래서 라즈비안을 다운받은 다음에 압축을 해제해서 이미지 파일을 뽑아내고요. 이거를 갖다가 SD 카드에다가 넣기 위해서 포맷을 하고, 그 다음에 Win32 디스크 이미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구웠죠. 우리가 이제 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없다는 건 없고 유선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있죠. 윈도우에서 네트워크로 원격으로 연결을 해서 어디에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해서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저 원격지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요. 이렇게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단지 파워만 돼 있고 랜 케이블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가 유선 네트워크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IP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IP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커맨드 창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기본 게이트웨이 번호를 알아냅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디폴트 192.168.0.1이겠고요. 브라우저에다 192.168.0.1을 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유기 AP라고 그러죠. AP에 접속이 됩니다. 관리자에. 그래서 AP에 들어가면 내부 네트워크에 어떤 게 붙어있는지 나와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데스크탑 BR3JMV라고 된게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PC입니다. PC고 밑에 보면 192.168.0.14 있죠. 이게 라즈베리 파이가 붙어있는 IP 주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알아낸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의 IP 주소는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는 14번이죠. 요 주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뿌띠라는 원격 SSH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 주소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뿌띠도 이제 다운로드 이곳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금방 다운로드가 되겠고요. 다운로드 된 거를 설치를 금방 해서 뿌띠에다가 192.168.0.14 그 다음에 타입은 SSH로 보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오케이 하시면 리눅스에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처음 접속할 때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를 물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는 파이가 아이디고 패스워드가 라즈베리입니다. 그래서 파이 라즈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파이 오프 하면은 이렇게 꺼지겠고요. 그래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없고 유선 네트워크만 연결됐다. 그러면 뿌띠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접속을 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라즈베리 파이에 기존하고 다르게 HDMI에 모니터도 연결 안돼 있고요. USB 포트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돼 있고 지금은 유선 네트워크만 연결이 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전원을 공급할 마이크로 5핀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SD 카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SD 카드와 다음에 여기 보면 USB 젠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젠더에다가 SD 카드를 넣겠고요. 얘를 포맷해서 다시 라즈비안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삽입을 했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포맷터로 포맷을 하겠습니다. 자, 포맷터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맷. 자, 포맷이 금세 끝날 수가 있겠죠.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Win32 디스크 이미지를 이용해서 라지 비안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다 굽을 거고요. 이미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미지 선택은 라즈베리파이 다운로드에 라지 비안 풀 버전 이미지 선택한 다음에 열기. 그다음에 라이트 하면 또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쓰고 이 상태에서 라즈베리파이에다 바로 꽂으면 다 구워지고 난 후에 라즈베리 다 꽂으면 모니터와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치를 하기 전에 이게 다 라즈비안을 라이팅한 다음에 요거를 라즈베리파이에 옮기기 전에 몇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요게 다 끝나고 나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녹화를 멈추겠고요. 이미지가 구워지고 나면 동영상을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라지비안 이미지 굽기가 다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좀 닫고, 곧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라즈비안을 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라즈비안이 구워져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유선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어 있고 키보드와 마우스가 없는 원격지에 있는 라즈베리파이이기 때문에 그 원격지에 있는 곳에 가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어떤 조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에서 라즈베리파이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라즈베리파이는 그 SS 기능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즈베리파이 라즈비안이 구워져 있는 곳에 SSH가 기본적으로 허용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라즈비안을 라즈베리파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워진 곳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 SD 카드에 라즈비안이 구워져 있는데요. 여기다가 S 여기 보시면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 새로운 문서를 확장자가 없이 그냥 SSH로만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라즈비안이 SSH 기능을 이네이블해서 사용할 수 있게 외부에서 접속을 할수 있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 자, 여기 있죠. 여기서 라즈비안이 구워져 있는 곳에 가서 새로 만들기. 그냥 텍스트 문서 아무거나 하나 만들면 되겠습니다. 만드는데 확장자까지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어떻게? SSH로 하나 만듭니다. 자, 확장자 뭐라고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뜨는데요.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예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겠고요. 자, 얘를 이제 그 PC에서 분리할게요. 안전하게 분리해서 어떻게 저기 그 라즈베리파이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선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고요. 얘를 뒷면에다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워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즈비안이 구동이 될 거고요. 겁니다. 자, 위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에는 출력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HDMI라든가 마우스 키보드 다 빼버렸기 때문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는 OS가 로딩이 되고 부팅이 될 거지만 우리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요. 지금 사용하는 윈도우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SSH 기능으로 통신 그 커넥션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여기 보면 이제 팔 초록색 불,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이면은 지금 계속해서 부팅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다 지나고 나면 부팅이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IP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커맨드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trl R로 CMD 커맨드 창에 들어가서 IP 컨피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192.168.0.1이죠. 거의 대부분 이럴 거고요. 회사나 어떤 기관, 어떤 곳에 특정한 곳에 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브라우저에다가 192.168.0.1을 입력을 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AP의 그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는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초기 암호는 어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드민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미지 그대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왔고요. 자,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면 고급 설정에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 정보. 저는 여기 보이시죠? 보면 여기 지금 두 개가 제가 쓰고 있는 AP 무선 공유기로 보통 그 인터넷 공유기라고 그러죠. 인터넷 공유기에 데스크탑이 하나 보일 거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라즈베리파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10번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윈도우 OS의 IP 주소 10번이고요. 라즈베리파이는 14번 192.168.0.14라고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SSH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IP 주소는 알아냈어요. IP 주소는 이런 방식으로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 SSH 접속하기 위해서 뿌띠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뿌띠라는 프로그램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32비트와 64비트 버전이 보이겠죠? 예, 둘 중에 본인 컴퓨터에 맞춰서 그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되겠고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가 받아놓은 게 있고요. 설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치는 안 하겠고요. 보면 라즈베리파이의 다운로드에 예, 뿌띠 64비트 버전이 여기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똑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뭐 유틸성에 가까운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방법이 그다지 뭐 설정을 따로 한다든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그냥 넥스트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넥스트 넥스트 누르면 어느 경로에 설치할 건지 나타나겠고요. 그 다음에 쭉 설치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된 다음에 이제 실행된 모습이 있고요. 저도 한번 실행을 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 그 라즈베리파이의 주소를 우리는 알아냈었죠. 몇 번이었냐면 192.168.0.14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192.168.0.14번이었나요? 네, 14번이죠. 그래서 14번으로 접속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번호는 기본 디폴트 20이 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접속을 하면 이런 경고문이 나와요.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예 하시면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이게 들어가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리눅스 계정에 외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계정과 아이디를 물어봅니다. 자, 계정은 처음에 라즈비안을 설치하면 계정은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라즈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ls라는 명령어를 치면 예, 그대로 나오겠고요. 네,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정상적으로 실행된 게 보이시고요. 여기서 이제 추후에 작업할 거를 여기서 모두 다 작업을 원격지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라즈베리파이는 서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리눅스 계열의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원격적으로 PuTTY, 주로 SSH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서 이런 PuTTY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여기서 보면 예, 접속됐고요. 처음에 나오면 경고폰이 나오는데 예 누르시고 다음에 계정하고 비밀번호 이용해서 리눅스에 접속, 라즈비안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된 화면이고요. 그리고 ls 명령을 이용해서 폴더와 숨긴 파일까지 전부 다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끄고 싶어요. 끄고 싶으면 여기서 보면 수도란 건 이제 나중에 또할 텐데요. 할 텐데 관리자의 권한을 지금은 파이 계정으로 들어온 거죠. 관리자 루트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계정으로 잠깐 그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계정으로 어떻게 저기 라즈비안을 꺼겠다. 파워 오프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라즈비안이 꺼지겠습니다. 라즈비안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불이 들어와 있죠. 꺼지면 여기가 깜빡깜빡깜빡 거리다가 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면 뭔가 그 연결이 끊겼네요. 다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가 잠시 끊겼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접속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저기 뭐죠? 라즈비안을 이제 시스템을 내리기 위해서 셧다운하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을 잠시 빌렸고요. 그다음에 파워 오프라고 하시면 시스템이 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꺼지고요. 방금 에러 떴죠. 이제 끊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얘는 꺼주시면 되겠고요. 보면은 녹색불에 점등이 저 소등이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시스템이 다 꺼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 다음에 라즈비안을 설치하는 방법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죠? 유선 네트워크가 있는데 유선 네트워크도 아니고 아예 이게 없는 경우죠.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즈베리파이에는 전원 공급 장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과정하에 라즈비안을 한번 설치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